이번 순서는 우리 공연의 바나다에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 공연의 명장면을 함께 보는 순서잖아요.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소프라노 이명주님은 9월 10일부터 이 토스카를 하게 되는데요. 2016년에 대구에서 펼쳐졌던 토스카가 있습니다. 그 장면을 먼저 함께 보시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바리톤 고성현님입니다. 멋있다. 네,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실제 공연장에 가면은 저렇게 자막이 다 제공이 돼요. 아, 그래요? 네. 가사가 굉장히 심오하죠, 지금? 성당에서 울리는 어떤 성스러움하고 스카르피아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탐욕하고 이렇게 대조 대비가 되면서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아하는 씬이에요. 부드럽고 뭔가 따뜻하고 찬양의 목소리와 또 스카르피아의 욕망이 담긴 그 목소리가 대비를 이뤄서 굉장히 풍부하게 다가왔는데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요? 스카르피아가 이 토스카의 질투심을 이용해가지고 카바라도시가 지금 너 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고 있다 이렇게 넌지시 떠보는데 토스카가 정말로 거기에 질투가 나가지고 스카바라도시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그 스카르피아가 내가 언젠가 내가 결국은 토스카를 차지할 거다 이런 검은 욕망을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에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거야.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 방금 보셨던 이 장면은 그 네. 약간 인내 전술의 대표격이거든요. 인내 전술. 예, 사람이 그냥 때로 몰려나와서 그 극장을 그냥 떠나가듯이 합창이 쫙 나와요. 근데 지금 우리 장면에서 이 TV로 봤을 때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들한테 꼭 요거는 현장에 가셔서 직접 경험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아니 싶은데. 화면으로만 봐도 굉장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대충 세보니까 합창단만 한 48명 정도 나왔어요. 내 눈으로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또 이 작품을 대할 때 어떤 식의 접근이 좀 더 좋을까요? 혹은 2021년 올해의 토스카는 이게 정말 명장면이다. 포인트다. 네, 그런 거 있을까요? 이번 연출의 컨셉은 스카르피아 욕망처럼 다 같이 떼대움에 신께 참여하는 노래를 하고 있고 그 장면에 참여하지만 각
각자의 스카르피아적인 모습을 조금 첨가 아니 드러내 보이겠다라고 연출가가 이야기를 저한테 네. 해줬어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의 드라마트루그가 진일보된 그런 모습에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접할 수 있을 것 같은 떼대움 장면이 보여질 수 있을 것이다. 올해 대구에서 펼쳐지는 떼대움은 어떤 컨셉인지 또 연출가님의 어떤 방향성은 관객들에게 정확히 전달이 될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명장면 함께 만나보시죠. 고성현 쌤이 워낙 스카르피아에 정말 최적화되어 계시기 때문에 카리스마도 있으시고 예. 명장면이죠. 와 저는 입을 다물 부터가 어떻게 되는 상황이야. 그리고 그 토스카가 등 뒤로 칼을 숨기고 있잖아요. 근데 관객은 볼 수 있잖아요. 그 순간의 긴장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네, 장면이네요. 그리고 사실은 이 오페라라는 것의 가장 큰 매력은 뭐냐면은 음악이 모든 걸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영화라든지 드라마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스토리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지만 조금만 공부를 하고 음악에 집중을 하신다면 그 음악이 이야기를 미리 보여주기도 하고 혹은 그 사람의 감정을 설명해 주기도 하고 모든 것들을 음악으로 시작해서 음악으로 끝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악도 여러분들이 한번 다 듣고 가시면은 너무나 큰 즐거움이 펼쳐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을 네. 뗄 수 없는 작품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저 장면은 어떤 네. 장면인 거예요? 스카르피아가 평소에 흠모하던 토스카에게 나와 하룻밤을 지내면 내가 네가 사랑하는 여인 카바라도스에게 돌아가게 해주겠다. 이 제안을 받고 제 토스카는 고뇌하다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하다가 결국은
저렇게 피할 수 없는 그 스카르피아를 죽여야만 하는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어떠세요? 명주 씨는 이 토스카의 이 노래를 부를 때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생각으로 접근을 하고 계신가요? 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소프라노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자신의 어떤 인생을 이입하는 그런 그렇죠. 네, 내가 정말 노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평생 헌신하며 살았는데 왜 노래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아, 노래가. 노래가. 대상이 노래예요. 노래가. 정말. 선생님, 공감하시나요? 아, 그렇죠. 그렇구나. 예. 아무튼, 이 토스카 역할을 맡는 그 소프라노는 또 아무나 맡을 수도 없거니와 또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영예를 가진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대구 오페라 페스티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명장면을 꼭 확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